남처럼 살자고 했는데 이제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네요. 장세진, 아직 살아있냐?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버림받고 안 죽는 게 이상한데? 그렇게 들으니까 차라리 시원하네. 내가 오늘 공태경 그 자식이랑 호연두를 만났거든? 둘이 닭살돋게 알콩달콩 눈이 확 뒤집히더라. 두 사람 얘기 듣기 싫어. 나 안 되겠다. 호연두도 너도 그 자식한테 뺏긴 게 억울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. 나 걔네들 찢어놓을 거야. 찢어서 호연두는 내가 갖고 공태경은 너 줄게. 어때? 좋지? 그런다고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어. 헛소리 그만해. 또 모르잖아. 뱃속에가 진짜 내일지도.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난 자꾸 걔가 내 애 같다. 투자하는 놈 촉이 그래. 촉이 그렇다고. 나 걔네들 찢어놓을 거야. 찢어서 오연두는 내가 갖고 홍태경은 너 줄게. 너 나 좋아하냐? 뭐야 이 새벽에? 공태경이랑 오연도 찢어놓겠다고 한 거 정말이야? 난 한다면 하는 놈이야. 왜? 너도 관심 있어? 나도 그 둘 어떻게든 찢어놓고 싶어. 왜 웃어? 그게 한 배 탄 게 반가워서. 잘해보자. 그 손 잡기 전에 나 좀 도와줘. 말만 해. 뭘 도와주면 되는데. 나 회사에서 잘릴 이유 없어. 일단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어. 오케이. 대신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. 할 수 있겠어? 어머니, 독서 모임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지 마세요. 저 어머니 우시는 거 보고 정말 너무 놀랬어요. 할머니가 우셨어요? 아, 시끄럽다. 어머니도 피곤하시고 그 새아가 몸에도 물이 와요. 알았다. 할머니, 제가 이 책 사왔어요. 이건 동서 거. 아유, 웬일로 책을 다 샀어? 수정이가 독서 모임에 꼭 끼고 싶은가 봐요. 할머니 좀 끼워주세요. 독서 모임? 아, 형님 감사해요. 이거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. 할머니도 마음이 드시죠? 응? 응, 그래, 그래. 아유, 그래.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구나.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? 뭐? 아니, 좋은 글귀는 다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. 어머, 이거 언뜻 봐도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게 말이다. 참 좋은 책이다, 수정아. 그죠, 할머니?
자자자자 저 책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들 먹자. 네. 못 보던 옷이네. 연상훈이 선물도 해주나 봐? 어? 어! 누구와 달리 내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좋아. 그래. 내가 사다 준 거 한 번도 안 입었었지. 근데 이 옷도 당신이랑 썩 잘 어울리진 않는데. 아직 연애 초기라서 그런가? 뭐 어때? 내 마음에만 들면 되지. 그쪽은 어때? 잘 될까? 그럭저럭. 우리 나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. 아, 참 서두를 필요 없다니까. 예, 미연 씨, 저예요. 잘 잤어요? 아침은요? 미연 씨, 형, 나야, 홍태경. 언제 출근할 거야? 곧 출근해요. 예. 예, 저도요. 벌써 통화를 해? 내 돈 주고 산 건데 안 어울린다고? 확 환불해버릴까? 그러니까요. 그럼 이따 만날까요? 점심 데이트. 형, 지금 뭐 하는 거야? 연기도 못 해먹겠다. 연기? 무슨 연기? 야, 넌 또 왜? 뭐, 출근 같이 하게? 어, 오늘 운전할 기분 아니라서. 또 싸웠냐? 가자, 빨리. 나오셨습니까, 회장님? 회사 결근해서 죄송합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내 방으로 좀 들어와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무단 결근에 김 대표한테 연락도 끊고 투서 내용대로 장 실장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? 죄송합니다. 평생 모셔온 회장님께 의심을 받았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안 하던 짓을 저질렀습니다. 뭐야? 각오하고 왔습니다. 절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당장 해고하셔도 좋습니다. 다만 김준하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. 필요 없어. 어차피 김 대표 비서는 따로 붙여줄 테니까.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김준하 씨한테 문제가... 어허! 장 실장이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. 회사 일 정리하고 인수인계나 잘하고 나가. 아니 김 대표. 김 대표가 약속도 없이 어쩐 일입니까? 김준하 씨, 일단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... 회장님, 저 이번 인수합병권에서 손 떼겠습니다. 손을 떼다니?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? 이 회사의 일 처리 방식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. 아, 김준하 씨. 김준하 씨. 아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회장님,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. 김준하 씨한테 문제가 생겼다고. 그럼 장 실장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? 저도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절에 있다가 부랴부랴 올라온 겁니다. 김준하 씨!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, 김준하 씨. 결심했는데 더 들을 말이 있겠습니까? 우리가 뭐 서운하겠습니까? 제시했던 금액이 적었어요.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말로 풀어야죠. 돈은 저도 많습니다. 다른 일을 해도 여기서 받는 정도는 거뜬히 받을 수 있고요. 그럼 뭐 의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? 장 실장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들으시죠.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이렇게 돼서 무감입니다. 장 실장. 아, 도대체 뭐야? 어? 김 대표가 장 실장한테 다 얘기했다면서.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뭐냐고.
장 실장도 좀 앉지.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. 네, 회장님. 아, 나 참 진짜. 저도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. 김준하 씨 말로는 더 큰 건수가 생겼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외부 접촉은 따로 없었습니다. 김 대표 뒤에 사람을 붙여놨었어? 네. 멀리서 오신 분이라 일단 믿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. 죄송합니다. 허락도 안 받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. 아니야, 아니야. 잘했어. 아버지, 혹시 다른 회사에 저희 회사 정보 가지고 넘어가려는 거 아닐까요? 그거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지. 아니, 그럼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... 제가 정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 제가 없는 동안 김준하 씨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어떤 이슈는 없었나요? 아니, 별다른 건 없었어. 태경이? 태경이! 아버지! 태경이요, 태경이! 아, 김 대표랑 태경이랑 멱살 잡고 싸웠었잖아요. 공태경 씨와 갈등이 있었단 말씀이시죠? 어. 무슨 여자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? 두 사람 사이에 여자가 얽혀있는 모양이야. 나도 그 정도밖에 몰라. 제가 한번 김준하 씨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겠습니다. 사표 내기 전에 이 일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회장님께서 저한테 베풀어주신 은혜 일부나마 갚고 싶습니다. 아이, 장 실장이 어떻게든 다시 김 대표를 잡아와야 할 텐데요. 당장 인수합병팀 세팅에 들어간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, 아버지. 어때? 내 연기 쓸만하지?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러다 너까지 일 그만두게 되면 어떡해? 뭘 어떡해. 세상에 널린 게 일이고 깔린 게 돈인데 난 너하고 달라. 붙박이로 사는 건 재미없어. 남 모시는 일은 더 취미없고. 좀 달라 보이네, 김준아. 그러게 그때 날 잡지 그랬어. 그러면 우리 이상하게 꼬이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. 농담 그만해. 분위기는 어때? 장 실장님, 안 잘릴 수 있겠어요? 분위기 한번 살펴보죠. 공전부님, 장 실장입니다. 방금 김준하 씨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봤어요. 아무래도 공태경 씨하고 사적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골프 모임 이후에 자존심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계속 설득해 볼게요. 와, 나 자존심 때문에 일망치는 쪼다가 됐네. 괜찮아. 결국엔 일도 자존심도 다 챙길 테니까. 야! 형님, 어쩐 일이세요? 너, 나 좀 보자. 아, 당장!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김준한테 사과하라니요. 말 그대로야. 김 대표가 골프 회동에서 너한테 마음이 상해서 회사 일 그만두겠대. 그렇게 유치한 태도로 일하는 놈이라면 그만두는 게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되겠네요.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. 유치하든 못돼 처먹었든 인수합병의 모든 일이 김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. 너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가자. 아, 싫습니다. 전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김준하 같은 놈한테 고개 숙일 짓 하지 않았어요. 네가 김 대표 때렸죠? 주먹은요. 그 자식이 먼저 날렸어요. 넌 내 말 잘 들어. 지금 네 행동에 몇 천억 원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해. 장수는 내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.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? 이 자식! 이따 안 오기만 해. 무슨 일이야? 형님께 심각하시던데.
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? 네가 드디어 똥줄이 탔구나, 공태경. 공태경 씨가 사과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? 그 자식이. 장소랑 시간 알면 고민해 볼 거예요. 김 대표님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모시고 갈게요. 그 뻣뻣한 놈을 내가 꼭 부셔버리겠어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그 자식이 내 애여 써야 됐다고 소리 지르는데 솔직히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. 두 달 뒤에 김유자 그 자식이 오현두 씨 주위 맴돌 거 생각하면 돌겠다고요. 여보세요?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, 오현두 씨. 급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요. 태경이와 김준아 씨에 대해. 태경 씨랑 김준아 씨요? 왜? 돌아가게? 도저히 나한테 고개를 못 숙이겠어?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. 나 먼저 들어간다. 혹시 둘 사이에 여자 문제 있었어? 그런 거 아니야. 도대체 누군데? 설마 오현두 씨 아니지? 여기서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와? 뭐 그렇게까지 욱해. 나도 혹시나 싶어 물어본 거야. 태경아, 김준아 씨한테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모든 게 해결돼. 그럴 이유 없어. 연세 많으신 회장님께서 저 새파란 놈한테 고개 숙이시는 모습을 봐야겠어? 그것도 너 때문에? 잘 생각해봐. 나 먼저 들어갈게. 김 대표님 모시고 나와줘서 고마워, 장 실장. 아닙니다. 김 대표님께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신 게 감사하죠. 장 실장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. 예. 설득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앞에 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, 김 대표님. 얘는 왜 이렇게 안 와? 도저히 안 되겠네.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아, 김 대표님. 딱 5분만 더 기다려보시죠. 기회는 줄 만큼 준 것 같은데. 너 왜 이제 와?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왔다는 게 중요하지. 안 그래요, 공선생? 뭐해? 왔으면 할 일 해야지. 김준아 씨, 그날 일은 죄송했습니다. 이게 사과하는 겁니까, 뭡니까? 영혼이 하나도 안 실려있네? 좀 더 진정성 있고 절실하게. 안 돼요? 공태경 씨, 김 대표님은 용서를 구하길 바라세요. 김 대표님, 무리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. 어떤 분인지도 몰라 뵙고 주제넘게 날뛰었습니다. 그래서요?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이제야 좀 마음에 드네.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봐요. 김 대표님, 나 사과했는데. 좋은 의미로 술 한 잔 받겠다는 건데
그게 무리입니까?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. 한 잔 더.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일어나요, 태경 씨.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. 빨리 일어나요. 안녕하세요, 김 대표님. 저 이 사람 아내예요. 원하시면 언제라도 이 사람 대신 제가 무릎 꿇어드릴게요. 필요하시면 장 실장님 통해서 연락하세요. 가볼게요. 이게 뭐야 지금 이게? 왜 태경이 저가? 장 실장님, 두 점 보시죠. 씨, 난 괜찮아요.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?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요? 그 인간이 뭘 원하는지 다 알잖아요. 망신 주고 굴욕감 느끼게 하려는 거 다 알면서 왜 그 인간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냐고요? 잠깐만 참으면 돼요. 회사 일도 도움이 된다니까. 은태경 씨,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. 이런 거 참고 삼키고 억누르는 사람 아니었잖아요.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? 때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거지. 나 때문이잖아요. 공태경 씨가 나 때문에 이런 일 겪는 거잖아요. 미안해요. 너무너무 미안해요. 나는 왜 공태경 씨를 힘들게만 할까요? 난 공태경 씨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. 그런 말 하지 말아요. 난 오현두 씨 없으면 안 되는데 오현두 씨가 내 앞에 있기 싫다고 하면 난 어떡해요?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해서 미안해요. 네가 원한 게 저런 그림이었어? 따라와. 오현두 네가 불렀지?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불렀어? 네가 공태경 괴롭히고 싶은 것처럼 나도 오현두 괴롭히고 싶어서. 왜? 뭐가 잘못됐어? 아까 그걸 못 봤어? 괴롭히기는커녕 더 절절하게 만들어줬잖아. 아, 그럼 그렇게 쉽게 떼어낼 수 있을 줄 알았어? 쟤네들도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. 우리만 잘하면 결국 찢어지게 돼 있다고. 그래, 오현두 부른 건 실수였어. 인정할게. 그런다고 우리 공동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? 아니야. 근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. 한 번 더 나한테 말도 없이 모든 꾸미면 그때는 용서 안 해. 알았어. 명심할게.